좋습니다. 이번에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또 최고의 네.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고진모 소방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24년 동안 소방관 생활을 하고 있는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에 근무하고 있는 고진모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큰 대형 산불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저희 강원 소방 식구들이야 당연히 일을 해야 하지만은 그 외적에 전국에서 한 걸음에 아주 그 땅끝 마을에서부터 우리 강원도까지 먼 길을 한 걸음에 내달려와 주셔서 화재 진압을 해주신 우리 전국에 있는 소방관님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한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또 걱정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이 산불 진압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정말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강원도 화마와 싸우신 전우입니다. 전우.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국 각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네. 모두 몰려오셨다면서요. 네. 엄청났었지요. 그때 네.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가 872대가 왔었고요. 네. 소방관 여러분께서는 3251명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땅끝 제일 멀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땅 맨 마지막에는 해남에서 올라오신 분 소방관을 한번 모셨습니다. 안재용 소방관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강원도 산불 화재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 땅끝 해남에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고 온 해남 소방서 소속 소방사 안재용입니다. 사실 그날 해남에서도 산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벽 1시까지 화재를 진압하고 불 끄고 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3시, 새벽 3시쯤에 강원도 출동 지령을 받고 저희가 브라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도착해 보니까 정말 처참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겠군요. 연기 불타는 냄새가 엄청났죠. 냄새가 엄청 심하고 주변엔 검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는데요. 이게 올라가는 고속도로 장면이네요. 이야. 그 소방차였잖아요. 아예 전부 다 소방차는. 예, 그렇습니다. 저런이 네. 9시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었겠군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승용차로는 네. 7시 27분 걸리는데 소방차는 크기가 있고 아하. 엄청나게 그 많이 뭐 빨리 달릴 수 그렇죠. 없고 9시간 49분 아이고. 교대로 올라간 거예요. 교대로 그렇게 이야. 힘들게 도착해보니 현장은 더 끔찍했다면서요. 현장이 언론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참담한 마음이 엄청 들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선배님들이 소방관 선배님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2년차 새내기 안재용 네. 소방관이 오늘도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이야기